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긍정의 언더우먼입니다. 오늘 주제를 성공자의 마음가짐으로 했어요. 그래서 성공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그래서 소주제를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소주제 두 번째 거절 저금통 채우기. 소주제 세 번째 간절한 목표 세우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성공자의 마음가짐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것.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저는 이거를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초창기 애터미 그 해모임과 육종밖에 없었을 때 애터미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다 임페리얼 크라운님들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이 두 개밖에 없었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애터미의 비전을 보신 분만 달려들었겠죠. 두 개를 어떻게든 전달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 애터미의 도구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시스템도 좋아졌고, 홈페이지도 좋아졌고, 이제 곧 홈페이지도 더 좋게 리뉴얼이 될 거고요. 제품도 4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품이 없었을 때는 제품이 없다고, 너무 없다고, 애터미 사업 못하겠다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애터미를 너무 많이 알아서 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든 성공할 사람은요, 성공할 방법을 찾고요.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저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뭐 내가 이미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성공을 할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지 이렇게 핑계를 찾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007 시리즈 있잖아요. 007 시리즈 첫 번째 영화에서 007 살인번호라는 영화인데 그때는 기껏해야 폭발하는 가방 아니면 독이든 담배 정도만 나오는데 시리즈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막 이제 뭐 볼펜, 카메라 달린 볼펜, 폭탄, 시계, 뭐 최첨단 장비들 나오고 그리고 뭐 위성을 이용해서 공격하기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는데 2022년 제임스 본드가 초창기 제임스 본드 앞에서 힘들다고 툴툴거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홈페이지도 없었고 정말 본사도 없었던 그 시절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금의 임페리얼님들을 생각하면서 애터미 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만약에 권총이 한 자루밖에 없어요. 이거로 상대방을 다 죽여야 돼. 그러려면 권총의 고수가 돼야 돼요.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되겠죠.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 그러면 다양한 걸 습득하면서 그중에 나한테 맞는 걸잘 골라서 하면 돼. 노력은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무언가에 성공하기 위한 거는요, 당연히 도구가 많고 선택할 폭이 많은 게더 유리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훈련을, 내가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된것 같아요. 내가 잘 알고 활용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핑계를 대는 사람은 항상 핑계를 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요즘 또 이제 인터넷 판매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터넷 판매 때문에 너무 사업하기가 힘들다. 자,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안 하실 거예요? 성공 안 하실 거예요? 인터넷 판매 지금 열심히 본사에서 잡고 있고, 많이 잡아내고 있지만, 잡는 속도가 이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인터넷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애터미가 너무나 유명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한테 저는 얼마 전까지 인터넷에서 물건 사시던 분들도 저한테 회원가입해서 이제 물건 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인터넷 판매되는 거는 짝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짝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실제로 저는 중국에서 만든 짝퉁을 몇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티가 안 나요. 그냥 케이스까지 완벽하게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만약에 그게 진품이 아니더라도 짝퉁이라도 아무도 손해배상을 해줄 수가 없고요. 애터미 본사에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있었을 때 애터미 본사에서 샀을 경우에는 애터미 본사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만 뭐 여러분들 그냥 일반 인터넷 쇼핑몰을 샀을 경우에는 그게 힘들다는 점. 그리고 유통기간이
뭐 확인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 떠나서 다 유통기간도 괜찮고 반품도 해준다 그러고 뭐 제품 퀄리티도 똑같은 거라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애터미를 알고 애터미에서 회원 가입해서 애터미에서 물건 샀으면 내가 주변에서 같이 해모임을 먹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 좌우에 매출이 올라오면 수단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공짜로 해모임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인터넷 판매가 편하다고 인터넷 판매가 조금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부터 생각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객들까지 그래도 죽어도 인터넷에서 사겠대. 내가 이런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사겠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애터미 비전을 못 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애터미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세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자꾸 안 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성공을 정말 하고 싶으면은요,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애터미에 안 되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아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터미와 그 외에 다른 A사, N사, 뭐 여러 가지 H사, 여러 가지 회사들을 다 알아봤을 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였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인터넷 판매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재판매 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와요. 그게 회사의 이유인 수도 있고, 내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어려워지는 순간들,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유들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집중할 것인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개고요. 안 되는 이유가 5개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만큼 있는데 안 되는 이유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래서 안될것 같아요. 이래서 안될것 같아요. 상담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상담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 성공하고 싶다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라. 저희가 세미나 나오라 그러죠. 세미나 나오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세미나에선 많은 성공자분들이 성공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들을 수가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미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 얘기를 듣고 제품 얘기를 듣고 마케팅 플랜을 들으면서.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왜냐면 사람은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원래. 그래서 본인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안 되는 이유에 초점을 두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파트너들한테 복제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성공자의 마음가짐. 거절받기. 제가 이제 거절받기를 많이 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산하에 특강을 해주신 최수민 국장님, 영리더스예요. 최수민 국장님 있었는데 그분은 거절 저금통을 채워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거절 저금통 하나를, 이런 저금통이 있는데 거절을 막 받을 때마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절 저금통 하나가 다 차면 그 사이에 분명히 여러분한테 거절을 하지 않는 예스를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열 사람을 만나서 열 사람한테 다 거절을 당했어도 한 번도 힘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100명 중에 한 명이 오케이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99명을 거절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거절을 많이 받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거절을 많이 받으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현장을 많이 나갔던 얘기를 했더니, 제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거절을 많이 받으니까 힘이 빠진대요. 오늘 하루 공친 느낌이 들어서 이걸 내가 맨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대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거절이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거절만 받았어도 저는 힘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걸 채워야지만, 결국 나한테 오케이를 해주는 사람이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받는 건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으로 가까이 가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절받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한 번에 오케이 해주는 사람을 의심해야 돼. 이상, 여러분 주변에 한 번에, 나 사업할래. 그래, 같이 해보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대부분이 안 그래요. 저도 3년을 거절했다니까요. 저는 제가 3년을 그것도 남도 아니고 우리 친엄마, 친정엄마를 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얘기했을 때 너무 쉽게 설득되는 사람이 더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비전을 보지? 그게 더 신기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거절당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남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세일즈로 성공한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는데, 한번 갔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거의 반이에요. 두 번째 갔다가, 이제 두번 거절받고 포기한 사람이 20몇 프로. 세번 거절받고 포기한 사람이 14%. 네번 거절받고 포기한 사람이 12%. 그리고 다섯 번 거절받으러 가신 분들이 4%인데, 이 4%만 세일즈 업계에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우리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넘은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최소 5번에서 10번은 찍어보고 그래도 안 넘어가면 그때 포기하세요. 한번 가서 거절한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만약에 안 넘어가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갔어. 아, 그럼 이건 나무가 아니라 전봇대인가? 안 넘어가는구나, 이 나무는. 그리고 다른 넘어가는 나무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받는 거절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은 대로 됩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 그 순간 동안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거절 저금통을 채워라.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간절한 목표 세우기. 성공의 8단계에서도 첫 번째 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꿈과 목표 설정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이거를 알려줘요. 인생 시나리오라는. 근데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이렇게 파트너들이 쓰는 걸쭉 보면은 감이 잘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성공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목표를 잘못 세우거나 아니면 목표를 세웠지만 실천을 못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표를 못 세우는 분들이 더 많아요. 목표만 세우면 간절하면 실천을 하거든요. 실천 안 하는 건전 간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절한 목표 세우기. 오늘 이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건데, 제가 어디에서 이제 좀 오늘 팁을 얻었냐면, 자수성가의 끝판왕이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골, 목표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고, 이분은요, 되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또 고등학교도 중퇴를 했대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목재소, 주유소, 주차장, 화물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근근이 먹고 사는 그냥 무일푼의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본인의 노력으로 연간 매출 3천만 달러를 육박하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신의 노하우를 책으로 쓰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회사를 상대로 이 성공 노하우에 대한 강연회를 했었고 오디오, 비디오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목표, 동기부여예요. 동기가 있어야 목표를 세우겠죠. 그래서 동기부여 강의 되게 많이 하시고요.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에 대한 방법 중에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7단계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인생 시나리오를 쓰긴 쓰는데 그냥 옆 사람 거 보고 따라 쓴다. 나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공식을 따라서 오늘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시나리오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큰 틀이고요. 이 인생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서 중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세우고 이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제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꼭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철저히 목표를 세우고 되게 잘 지켜요. 이제 제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되라고 마음 먹으면 저는 잘해요. 근데 마음 먹기까지가 쉽지 않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랑 난 이거 무조건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라고 마음먹는 건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애터미도 제가 좀 빠르게 성공했던 이유는 목표지향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7가지 공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결정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결정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 나저돈 벌고 싶어요. 이거는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돈안 벌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 꿈. 저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런 건 목표가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지.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목표가 아닌 희망사항으로 채우신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는요, 정확하고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내 희망사항에 시간을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꿈에다가 시간을 붙인 게 목표다. 나는 얼마를 언제까지 벌 거예요? 저는 3년 안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5년 안에 한 달에 2000만 원이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3년 안에 월 200이 시스템 소득이 되는 오토 판매사가 될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측정 가능한. 난 건강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저는 이번 한 달에 2kg씩 뺄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6kg을 감량할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는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측정 가능하게 수치적으로 한번 목표를 정해보세요. 정하고 그거를 두 번째, 첫 번째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7단계 공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적어라. 정해둔 목표를 종이에 적는 행동이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10배나 상승시킨대요. 10배. 그런데 맨날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하고 안 적어. 예전에 이성윤 박사님이 계셨을 때 간절한 목표를 적고 벽에 붙이고 매일매일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집에서 바로 실천했어요. 목표를 종이에 적는 행동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10배나 상승시킨다. 그러니 반드시 적어라. 자, 간절한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인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적어라. 그리고 세 번째, 기간을 정해라. 목표를 달성할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간을 정했는데 그때까지 달성 못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6개월 안에 오토판매사가 제 목표였는데, 6개월이 됐을 때 오토판매사가 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좀 슬럼프에 빠졌어요. 나는 왜 목표를 못 이루었을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후반기로 세일즈 도전을 했었고, 자연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간절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파트너 하나 안 나오고, 소실적에. 그러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니야, 할수 있어. 좀, 6개월 안에 안 됐으면 8개월 안에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루었다면, 새로운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해요. 새로운 기간을 계속 정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간 안에 달성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나는 3년 안에 월천이 될 거야. 열심히 했는데 3년 됐더니 오토판매사밖에 안 됐어. 그럼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3년 안에 월천이라는 목표 자체를 안 세웠다면 처음에 3년이 지나서 오토판매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돼 있을 수도 있다고요. 목표를 정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결정하고, 두 번째는 목표를 적고, 세 번째는 기간을 정해라. 그 목표를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 리스트를 만든다.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생각해서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목표다.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한 리스트를 적어봅시다. 뭐첫 번째, 세미나에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 A코어 리스트를 매일 작성한다. 세 번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한다. 네 번째, 성공의 8단계 강의를 100번 듣는다. 다섯 번째, 오토판매사 강의를 100번 듣는다. 여섯 번째, 하루에 몇 명을 만난다. 일곱 번째, 뭐 이렇게 적어보는 거, 생각나는 대로 다. 모든 단계, 활동, 행동 등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다 적고요. 적었는데 나중에 며칠 있다 또 생각났어. 또 적어요. 또 적어요. 완벽한 리스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3개월 동안 10kg를 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야식 금지, 6시 이후에 먹지 않기, 뭐 아침 저녁 슬림 바디 먹기, 매일 애플 페놈 먹기,
보이차 마시기, 아침은 AB주스 먹기. 뭐 생각나는 것들을 다할수 있는, 쓸수 있는 거다 적어보세요.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뭐 술을 마시는 분들이라면 술을 끊기. 뭐 이런 것들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뭐 매일 운동 1시간, 이런 식으로. 내가 10kg를 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적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4번에서 만든 리스트를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쭉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할 일을 정해요. 왜냐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게 되게 많은데, 이걸 내가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적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사업도 이렇게 했거든요. 매일매일 했어요, 이걸. 매일매일 내가 애터미에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적고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저는요, 애터미 일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애터미 중에서도 1번이 항상 시스템 참석이었어요. 2번, 성공의 8단계 강의 듣기. 3번, 오토팜에서 강의 듣기. 근데 이건 이동하면서 충분히 들을 수 있고. 4번, 하루에 몇명 만나기. 5번, 얼마, 제품 얼마 전달하기. 6번, 회원가입 몇명 하기. 뭐 이런 것들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이나 이런 게 뒷순위로 갔겠죠, 아무래도. 근데 보통 하루에 해야 할거한 10몇 가지 적어놓으면 10개도 못 해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해나가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제 삶이. 우선순위 정하고, 먼저 할 일을 정하고, 그 다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이 4번에 있는 리스트를 순서화 시키는 거예요. 순서화. 그러면 이제 목표랑 계획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목표를 정했고 계획도 다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실천해야죠.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열 걸음이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생각만 해.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일단 부딪혀 봐야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한 걸음을 떼야 그 다음 한 걸음, 그 다음 한 걸음도 또뗄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이 5번 리스트까지, 계획까지 다 나오면 6번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을 꼭 하시고 7단계라 그랬잖아요. 7번은 뭘까요? 이 목표를 위해서 매일 실천하고 움직이는 거. 일단 6번은 한 걸음 떼기, 실천하기. 그리고 7번은 그걸 매일 반복. 매일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했다면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목표를 정하면서 내가 하루도 허투루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 1년에 365일. 매일매일매일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보면은요, 인생은 100% 바뀝니다. 이건 정말 제가 경험해서 느낀 건데,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그때는 제가 이제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목표였죠. 왜냐면은 제가 돈을 벌어야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항상 방법을 찾았고 목표가 있으면 방법을 찾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수학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냥 뭐 카페 알바 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 과외를 했었고 수학 과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 처음에 한 300, 400을 벌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필요한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벌수 있을까? 그래서 과외비가 비싼 곳을 가서 과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학분이 좋은데 과외비가 비싼 데를 가서 과외를 했었고 쉽지 않죠. 과외비가 비싼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금방 과외 자리를 잃겠죠. 근데 다행히 또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항상 성적이 잘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또 소개소개로 입소문으로 과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었는데 애터미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제가 과외로 돈을 벌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애터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을 했었고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실천해 온걸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지금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한 7가지 이 목표 설정 단계를 저는 전부 다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회사에서 알려줘요. 인생 시나리오. 이제 회장님은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지만, 인생 시나리오 책을, 우리 책자가 있잖아요. 인생 시나리오 책자를 받아보면 거기에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그 밑에 개인 목표, 그리고 그 뭐냐, 팀 목표, 이런 게 있고, 그 뒤에 직급 계획표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도 약간 연간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2년 안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안에, 월 500, 6개월 안에 오토팜 매사. 그 오토팜 매사가 되려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하루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출 체크 계속하고 매일매일매일을 움직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모든 사람한테 거절받았어도 실패가 아니라고. 매일매일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게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건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간접 경험들을 책으로 많이 했어요. 성공자들의 책을 읽으면요, 다 똑같아요. 대부분 자기계발서를 쓰시는 분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지? 라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성공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들의 간절한 목표가 저는 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1번, 2번, 3번이 다 오늘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목표가 있으면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저는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간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간절한 거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여러분들도 저는 언제까지, 뭐 지금 만약에 뭐 샤론 로즈 마스터예요. 그럼 저는 올해 스타 마스터가 될 거예요. 뭐 이런 목표일 수도 있죠. 그러면 올해 스타 마스터가 될 거예요 했으면 일단 샤론 로즈 마스터가 스타 마스터가 되기 위한 조건. 샤론 로즈 마스터 3번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샤론 로즈 마스터 도전할 분들의 본인 포인트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총판 조건이 되어야 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하실 분들 조건 확인해야 되고, 세일즈 마스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누구를 어떤 식으로 후원할 것인지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은요, 그 목표에 맞는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정해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한 7가지를 적용을 해보세요. 목표 정하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날 때마다 적고, 이걸 가지고 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게 계획이에요. 이걸 실천하기. 그리고 그 실천을 한번 실천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기.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성공 못하는 건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다른 라인에 계신 분인데 제 라인으로 오고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 다른 라인에 있는 분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탈퇴하고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스폰서를 잘못 만나가지고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좋은 스폰서를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를 잘못 만나서 성공 못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오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스폰서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이 의지만 있었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하지 않으셨겠죠. 성공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대하는 제가 아까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터미를 누구나 난 여기에서 어떻게든 이빅 비즈니스 성공을 해야만 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았을 때 목표도 또 다르겠죠. 그리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부분도 다르고. 저는 항상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이제 애터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삶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목표에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 적용을 해나가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좀더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놀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의 애터미 성공으로 이루어가는, 채워나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